오늘날 우리는 거대한 도시 숲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네모난 콘크리트 건물의 모습을 보며 건축의 재앙이라 생각하기도 하죠. 여기 콘크리트 건물의 시초를 만든 이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르 코르뷔지에. 그는 왜 이런 건축물을 만든 것일까요? 20세기 초 세계대전과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자 주거 공간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집이 없는 사람들이 거리에 넘쳐났고 도시는 더럽혀졌습니다. 그때 작은 공간이라도 사람이 편안하게 지낼 수는 없을까 고민한 한 사람, 르 코르뷔지에. 인간의 배려와 기능적 건축에 대해 고민한 그는 현대 건축사의 남을 이론을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건축학적 치수로 정의한 모듈러 이론. 기둥, 바닥판, 계단이라는 단순한 구조를 통해 건축의 표준화를 담아낸 도미노 이론. 그리고 현대 건축사의 원칙이라 불리는 건축의 5원칙 이론까지. 그의 이론은 현대 건축의 토대가 되었고 광활한 녹지와 건물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 계획안을 발표하며 진정한 의미의 현대 도시 모습을 구현하였습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건축가이자 모더니즘 건축의 아버지, 그의 이름은 르 코르뷔지에입니다.